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서 오피스 파일, MS에서 만든 오피스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검색하고자 하는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 위치로 뭐를 먼저 갑니다. 나는 데이터 디스크에 2과장 3분 IT 폴더 어딘가에다가 파일을 만들었다. 어떤 내용을 만들었냐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알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을 찾고 싶으면 검색창에다가 알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이 안에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내용 중에 알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도우는 MS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피스 파일도 MS에서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어진 글씨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검색을 하고 싶은데 분명히 문서에는 이런 내용을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검색이 안 돼요. 이럴 때는 검색 옵션 자, 윈도우 11은 자세히 보기 눌러가지고 옵션 누르시면 되고요. 윈도우 10은 검색 옵션을 누르면 됩니다. 거기서 파일 내용에다가 앞에 체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번 해주면 검색한 단어가 파일 내용 안에 있으면 그 파일을 찾아줍니다. 이름은 3분 IT 이과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알잘딱깔센이라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 볼까요?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